안녕하세요. 품앗이 강창성입니다. 자, 이번엔 비교적 좀 수월한 정수의 개수가 들어간 부등식 문제인데, 하여튼 어떤 정수의 개수 문제 이런 게 포함되어 있으면은요, 뭘 주의하라고요? 하여튼 부등식 문제 풀 때는, 일단, 건절이에 누구보다 더 크다, 작다는 확실합니다. 그 다음에 뭘 주의하라고요? 등호 부분, 등호를 주의하라고 했어요. 경계선 부분이 항상 관심사야. 등호를 주의해야 된다. 등호. 그죠? 문제 풀어갑시다. 2분의 x-a. 2분의 x-a가 있고요. 다음에 더 크거나 같아 3분의 5 마이너스 x 3분의 5 마이너스 x요. 다음에 2x 마이너스 3. 자, 이 연립부등식을 만족하는 정수가 딱 3개일 때의 a 최소값, 이걸 만족하는 정수가 몇 개? 3개일 때의 그때의 실수 a의 최소값, 미니멈값 구하라, 그런 문제. 그렇죠? 자, 알고 있는 방법대로 이거부터 풉시다. 하나씩 풀면 되죠? 이거 풀고 이거 풀면 되겠지, 그치? 양변은 몇 배일까요? 6배죠, 6배. 그러면요, 3에 3이 남겠고, 3x-3a. 6배죠? 2510-2x에요, 그쵸? 넘겨주면 5x구요. 넘겨주면요, 3a 플러스 10이니까, 따라서 x는 5분의 3a 플러스 10 이렇게 나타나, 그쵸? 수월수월하죠? 실수 안 하고, 산수만 잘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거요. 뭘 풀어야 될까, 이제? 이거 풀어야겠죠? 이거 풀어주면 양변에 3배 주면은요 5-x 하고요, 3배 주면 6x-9예요, 그쵸? 넘기면 7x고요, 7x가 14, 7x가 더 커요, 14보다는. 따라서 x가요 2보단 크다, 이렇게 깔끔히 나타나네, 그쵸? 자, 이제 뭘 그릴까? 수직선 그립시다. 샤샤샥 그린 다음에 확정된 것 x가 2보다 크다 먼저 그릴게. 2보다 크다 빵꾸뻥 한 다음에 이렇게 갈 수 있죠. 지금 이제 정수의 개수니까 정수 좀 써볼게. 자, 이 다음에 누가 있죠? 이 다음에 여기 3이 있겠고요, 4가 있겠고, 5가 있겠고, 그쵸? 6이 있겠고, 이럴 거예요, 그쵸? 7이 있겠고, 그쵸? 그런데 자, 지금 이거 하고요, x는 5분의 3a 플러스 10보단 작거나 같다니까, 작거나 같다니까 어떻게 들어가야 될까? 일단 3개 누구누구를 먹으면 돼? 일단 3, 잘 봐, 4, 5 먹으면 되겠죠? 뭔지 알겠죠? 따라서 5분의 3a 플러스 10이 여기 있는 건 확실합니다. 이렇게 가는 거지. 이거 포함해서 여기가 지금 뭐, 여기가 지금 5분의 3a 플러스 10이라고 이렇게, 일단 여기 있어야, 이런 데 있으면 안 되죠, 그쵸? 당연히 그럼 6을 먹잖아. 3개만 먹어야 되니까 2는 지금 못 먹었고. 뭔지 알겠죠? 공통 범위에서 정답 해중에 정수 3개 이렇게 먹으려면 3, 4, 5를 먹어야 돼. 따라서 여기 있던 5분의 얼마입니까? 3a 플러스 10이라고 하는 저 위치가 5보다 큰 건 확실합니다. 6보다 작은 건 확실해요. 그쵸? 5, 6 사이에 있어야겠죠? 여기까지 긁어놓은 다음에 등호만 띵킹 하죠. 등호만 띵킹! 여기 등호 들어가 안 들어가? 여기 등호요. 여기 있던 5분의 3a 플러스 10을 5까지 한번 보내보세요. 얘를 5까지 보내주면요, 지금 빨간색이 이렇게 먹은 다음에 가는 거니까 정답에 3, 4, 5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5까지 가도 돼요. 누가? 5분의 3a 플러스 12. 얘가 6까지 가면 돼야 안 돼요. 얘가 6까지 가면은요, 이제 6도 어떻게 포함돼가 이렇게 되는 순간에, 얘가 6까지 가버리는 순간에 만족한 정답 정수해가 3, 4, 5, 6도 포함되니까 그럼 4개가 되잖아. 따라서 이 동원 들어가면 안 되겠다 이거야, 그쵸? 할 수 있겠죠. 자, 양변은 몇 배일까요? 5배 주자. 5, 25, 여긴 등호 들어갔고요. 3a 플러스 10 한 다음에 얘는요 5, 6, 30 이렇게 돼요, 그쵸? 산수 안 남았죠? 자, 10씩 빼주면 어떻게 돼요? 15가 되겠고요, 3a고요, 10 빼주면 20 돼요, 그쵸? 됐죠? 10씩 빼주면 3으로 나눠주면 5가 되겠고요, a고요, 3분의 20 이렇게 되는데, 문제에서 이게 a의 범위야. 근데 실수의 최소값 물었습니다. 얼마입니까? 최소값은요, 예, 5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쵸? 따라 답은 뭐야? 예, 5가 정답. 자, 이 문제 앞서 문제도 많이 풀었었는데, 항상 어떻게 돼? 이러한 정수의 개수라든가 또는 어떻게 뭐 양수, 음수, 하여튼 부등식 문제 풀 때 문자가 들어간 놈을 처리할 때는 계략적으로 누가 누구보다 커, 작어, 어디 사이에 있어, 이렇게 갖다 놓은 다음, 이렇게 갖다 놓은 다음에 등호 부분은 맨 마지막에 띵킹해라. 잊지 마.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